안녕하세요. 작년에 합격 수기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저도 여기 앞에 앉아서 봤었는데 저 또한 그거 보면서 이제 매일매일 합격해서 합격 수기 발표하는 걸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해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선생님들께 맞는 적절한 공부 방법이 있어서 저희 합격 수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 조금 이제 바꾸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2020년도부터 직강을 들으면서 1년 공부하였고요. 초수 합격을 했고 1차 성적은 커플러스 11.67로 90.67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사립 유치원에서 방과후 교사 1년 경력이 있고요. 원래는 19년도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제 슬럼프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못하고 한 9월 달부터 이제 임용 준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책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허수로 2020년도 시험을 쳐보고 이제 20년도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준비를 하면서 1, 2월 달에는 5시간씩 대체교사 그 병설 유치원에서 대체교사로 근무를 하였고요. 5월에서 9월 달까지는 그 같은 유치원에서 4시간씩 교육봉사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언제 공부가 잘 되는지 또 언제 잘안 되는지 공부를 효율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등을 파악해서 저한테 적절한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스터디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중에 이제 또 특히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경쟁심도 많이 느끼고 비교를 계속 하게 돼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스터디는 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력이 조금 심각하게 짧아가지고 공부 방법을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변형해서 해보았어요. 뭐 이제 1시간 공부법이라든지 화이트보드에 써보면서 공부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합격 수기에 적어 놓았는데 그거는 이제 합격 수기를 제가 아직 다못 써가지고 빠르게 써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제가 시간을 맞춰서 공부를 계획을 한다면 어차피 시간 안에 끝내지도 못할 뿐더러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진도가 밀리고 또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서 공부에 너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공부할 분량, 또 일주일에 할 분량, 한 달에 할 분량, 1년치 분량을 미리 계획을 해놓고, 그거는 이제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정해놓은 분량에 맞추어서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점심도 밥을 좀 늦게 먹는 스타일이어서, 2시간씩 먹고 공부를 조금 이제 뭐 여유 있게 하는 등의 하루 안에서는 공부를 조금 자유롭게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의 공부 루틴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뭐 이렇게 엄청난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단순하고 무식하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면지를 왕창 가져다 놓고, 이면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논술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동건쌤만 믿고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이제 논술을 3월 달에 기출문제 들어갈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따로 공부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해서 카페에 업로드를 하고, 9월 전범이 모의고사 때는 아침에 1시간 정도를 제가 작성한 개요도랑 모범 답안 선생님 거를 비교해 보면서, 제가 작성한 개요도에서 빠진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또그 지문 안에서 제가 찾지 못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를 찾는 연습을 해서
정말 시험 때도 그 지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도 논술 점수가 잘 나와서 그 방법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개강론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나갈 때 루틴은 고정을 했어요. 직강을 들었는데, 직강과 인강을 또 이제 병행하면서 들었는데, 그거를 듣고, 밑줄 위주로 이제 읽으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구조화 자료랑 기본서를 함께 보면서 큰 틀을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건쌤이 주신 빈칸 자료가 있는데, 기본서랑 정말 똑같아서, 기본서를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빈칸 자료를 채워보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기본서를 보는 거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 주 진도를 예습을 하는 루틴으로 진도를 나가는 시기에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시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반복해서 외웠고, 아침에 1시간씩 이제 저도 그 조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고시문 엑셀 파일을 많이 활용해서 써보고, 이제 그 써본 부분에 해당하는 그 해설서 파트를 잠깐 읽어보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에 실행은 저도 따로 공부는 하지는 않고, 9월 달에 조금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동건쌤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또 이제 만약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불안해서 많이는 읽지 않고 한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공부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자세한 저의 뭐 공부 스케줄이나 루틴 같은 경우에는 합격 후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격서기를 보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제 거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고득점의 비결이 뭔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고득점 비결을 조금 이제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득점 비결은 첫 번째는 목차 공부법이에요. 저는 암기를 할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본서의 목차를 외우는 거였어요. 동건쌤이 말씀하신 폴더 만들기 작업을 아예 초반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1, 2월 달부터. 그래서 기본서의 이제 목차를 먼저 외우고 나서 다 외우고 나면 기본서와 구조화 자료를 함께 펼쳐놓고 목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의 목차는 접근 방식, 교수학습 모형, 뭐 자해성향, 적마, 친후공도, 사회교육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접근 방식 안에는 무엇이 있었지? 아, 사회생활 접근법, 공일 접근법 등등이 있었지. 그럼 사회생활 접근법의 장점은 뭐고, 개념은 뭐고, 학자는 뭐가 있었지? 등과 같이 차례차례차례 머릿속에 폴더를 만들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 나가니까 시험 직전에는 정말 시간만 무한으로 있다면 저는 책을 아예 펼쳐보지도 않고 통째로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화 자료를 활용했던 것이 고득점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할 시기에 구조화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단권화는 따로 하지 않았고요. 구조화 자료를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정리를 할 때에는 단순하게 책을 보면서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리를 할 파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입으로 중얼거려 보고 제가 중얼거린 것을 책으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책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이제 중얼거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이면지에다가 적으면서 다시 한번 암기를 했었습니다. 또 동건쌤이 나눠주신 그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그 예상되는 문제에는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또 서술형이 기출에 한 번이라도 나왔다 하는 부분에는 파란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이고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부분은 별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등을 하면서 한눈에 구조화 자료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또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를 볼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고득점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진모 시기에 동건쌤이 나누어 주신 그 내용별 기출 문제 연도별인가? 그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프린트로 묶었어요. 2013년부터 2020년 기출까지 다 묶어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모 파트에 맞추어서 기출 분석을 혼자서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출 분석할 때는 지문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분석을 했고, 지문으로 출제된 정의는 형광펜으로 칠을 해서 정의나 특징은 우선적으로 기출이 된 것으로 외웠어요. 그리고 색깔이 다른 펜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표시를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답이 이동 동작이다. 그러면 문제는 기본 동작의 유형은 무엇인가? 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해서 기본 동작의 유형에 형광펜 칠을 하고 문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출 문제를 저만의 방식으로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밑에 작성을 해놓았어요. 답이 뭐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 접근법 이거라면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 접근법이 어떤 개념인가? 또 어떠한 단계를 예를 들어 물어볼 때는 그 단계가 왜 정답인지 이유를 쓰시오, 뭐 특징을 써보시오. 그 다음 단계에 명칭과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등등과 같이 서술형 형식의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만 계속 돌렸어요. 이렇게 연습을 한 덕분에 이번에 그 B형의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시간 안에 문제를 모두 풀수 있었던 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이제 계속 돌리다가 지겨워지면 문제에 나온 학자랑 이론만을 보고 백지 쓰기를 했었어요. 한 파트에 모든 그 기출 문제 백지 쓰기를 하고 나면 기출이 안 됐는데 기본서에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이론들을 또 책을 안 보고 모조리 다 적어보고 다른 색깔 펜으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또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좀 불안함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책을 통째로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출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출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그 이제 직접 느끼지 않으면은 좀 기출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기출 분석을 이렇게 꼼꼼히 한 덕분에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출 분석을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반복해서 가져가시면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효율적인 공부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10월쯤에는 최대한 뇌에 필요한 것만 남기려고 효율성을 많이 따졌어요. 저는 모든 책의 내용을 암기하려고 했지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나올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뭐 전자미디어 부분이나 정보처리 이론 정말 안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진짜 이건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과감하게 10월달에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실태 안전이나 이제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 그 아동복지법 안전의 내용들이 외우시는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외우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다 외울 자신도 없었고 그렇게 큰 배점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예 외우지 않고 버리고 갔어요. 실제로 그 아동 아니 학교 안전법이 시험에 나왔는데 저는 시험 그 문제를 딱본 순간, 아, 이거는 몰라. 나는 안 외웠고, 이거는 틀릴 거야. 1점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시시때때로 공부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9월까지 일을 병행한 게 4시간 정도로 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뺏겼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공부 내용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녔어요. 뭐 예를 들면 출퇴근 버스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미리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제 지나가면서 보이는 도로 표지판들을 보면서, 아, 저 도로 표지판 나 책에서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출근해서는 이제 아이들 놀이를 보면서 놀이 이론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뭐 지금 아 땡땡이는 누구랑 놀이를 연합놀이를 하고 있구나. 나는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공부 내용을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돌렸어요. 또뭐 이제 설거지 같은 거할 때에도 생각나는 이론을 막 중얼거려 보고 막히는 부분은 너무 궁금해서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가서 책을 펼쳐보면서 이제 정말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거는 저는 1차를 정말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였지만 2차 점수가 정말 형편이 없어가지고 제가 딱히 무언가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의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이제 고득점 하신 선생님들 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1차 점수가 몇살 잡고 이제 합격까지 끌어올려줘가지고. 그렇지만 2차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스터디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스터디를 이제 하면서 고득점이어도 이게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뒤집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불안하기는 했지만,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한 선생님과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그 선생님도 합격하고, 저도 합격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꾸준히 연습하는 것과, 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당당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2차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정말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문제도 나왔고, 당황해서 5분 동안 아무것도 이제 수업 구상을 못하고 이랬었지만, 그 이제 시험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 나는 여기 시험 보러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선생님으로 이 자리에 온 거다. 내가 선생님으로서 나는 유치원에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정말 자신 있게 떨지 않고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답이 정말 이 답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2차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초수이다 보니까 2차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답이 없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하면 늘어요. 이거 정말로 제가 경험한 거니까 하면 정말 느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중요점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괴감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고 불안함도 엄청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 공부 재밌다. 나 진짜 똑똑해지고 있다. 나 공부하니까 진짜 선생님 같다. 와, 어제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은 더 열심히 했네.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공부에 그런 능률이 조금 올랐었어요. 그래서 잘안될 때는 너무 이제 자신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말고 힘들지, 단거 먹으면서 하자. 너할수 있잖아. 해봐. 하면서 다독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반에 운동을 하다가 너무 운동도 하고 일병행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그만두었는데 여름에 이제 체력적으로 고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시고 비타민이나 건강 보조제 많이 챙겨 드시면서 체력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공부를 했지만 3월 이후로는 쉰 날이 없었어요. 또 5월과 8월에는 가족여행도 갔었는데 숙소에서도 정말 한두 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었어요. 집중이 안 돼서 제가 2시간이나 3시간만 공부를 한 적도 있었지만 놓지 않고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내용이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초수이시거나 또그 이상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저는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힘든 길이지만 또 이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시고 또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강인함도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간절하게 바랍니다. 힘내세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